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16년식 약 7만 9천 킬로미터 주행한 더 뉴모닝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인기 있는 화이트 컬러 바디에 내외관이 아주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를 보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은 아쉽지만 유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된 차량입니다. 하지만 수리가 완벽하게 잘 끝났고요.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뉴유 부분에 있어서는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인데요. 제가 하부를 이동해서 하부 점검 먼저 정확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하부 뒷편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머플러 부분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머플러 부분은 열에 의한 변색조차 없는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토션 빔쪽도 보시겠습니다. 토션 빔쪽도 약간의 흙먼지만 튀어 있을 뿐 이상 부분 전혀 없고요. 위쪽에 사이드 멤버 쪽 보실게요. 사이드 멤버 쪽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품급 8mm 기준했을 때 뒷타이어 5.8mm 나왔습니다. 약 70% 가까이의 트레드 남아있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만 없는 상태 보여드릴게요. 네, 반대편도 좌우측 편만 없는 상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실패널을 비롯해서 바디 프레임 쪽까지 부식이나 이상 부분 전혀 없이 아주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 오일팬 쪽 보시다시피 깨끗한 상태, 약간의 흙먼지는 튀어 있지만 누유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좌측에 미션과 미션 오일팬까지 해당 차량은 미세 누유조차 없는 정도로 완벽한 차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수석 쪽입니다. 이 부분 등속 조인트 손상이 있게 되면 안쪽에서 구리수가 노출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등속 조인트 매우 튼튼한 모습 유지되고 있고,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레드 엔드 부싱과 로어암 볼 조인트, 뒤쪽에 활대링크 부싱까지 유격이탈 전혀 없는 차량으로 확인드릴게요. 네, 운전석 쪽도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쪽도 등속 조인트를 비롯해서 타이레드 엔드, 로어암 볼 조인트, 뒤쪽에 활대링크 부싱까지 각종 부싱 상태들 매우 좋은 모습 확인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5.89mm로 똑같은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70% 가까이의 트레드 보여드리고 좌측 편만 없는 상태 확인드립니다. 네, 반대편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은 타이어 트레드가 굉장히 많이 남은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타이어 얼라인먼트 상태의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부식이나 누유가 전혀 없는 차량으로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진단기 시연을 통해서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전문가용 진단기고요. 엔진부터 검사해 볼게요. 네, 엔진의 고장 코드 인식 안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구동 상태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엔진 RPM 보고 계십니다. 그래프 아주 일정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 숫자 범위도 800 후반대에서 900 초반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의 상태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좋은 차량으로 확인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미션도 보겠습니다. 네, 미션 역시 고장 코드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뉴모닝 차량 지금 엔진님도 보시다시피 청소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로 엔진 관리 상태가 훌륭해 보이는데요. 제가 오일 테스트기 넣어서 엔진 오일 점검해 드릴게요. 네, 이 오일 테스터기는 100% 수치에 가까울수록 오일이 신품급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차량은 80%의 굉장히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 차량은 약 4,000km 더 주행하시다가 엔진을 교체하시면 되시겠고요. 안쪽에 냉각수 제가 봤을 때 냉각수 충분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미션 오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오일은 붉은 와인빛을 뜻으로 색상이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미션 오일 색상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음 엔진을 교체하실 때 미션 오일도 같이 교체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상태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은 안쪽까지 깨끗하게 적정 수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고객님, 이 차량 인수하게 되신다면 약 4,0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 교체하시고요. 미션오일도 같이 점검 받으시기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차량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이 차량 옵션 체크 및 실내 컨디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실 주행거리 먼저 확인하면 약 79,000km 확인하실 수 있고 주 경고등 위에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이 안 된 차량입니다. 옵션 보시겠습니다. 위쪽으로 하이패스 기기 부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 네, 후방 카메라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1열에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은 버튼 시동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 선루프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선루프 정상 작동 잘 되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경차지만 중요한 옵션이 아주 알차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실내 컨디션 또한 아주 좋은 차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죽 상태도 보시다시피 깨끗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제가 하차를 한 다음에 전 좌석 컨디션을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외관 컨디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깨끗한 화이트 컬러가 아주 예쁜 차량인데요. 본네트 쪽 데미지 전혀 없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헤드라이트와 범퍼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측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도어 쪽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어 쪽에는 조석 쪽에 살짝의 문콕 정도 보여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뒤쪽 도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휠 컨디션이 아주 깨끗한 차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파손 전혀 없고 뒷 범퍼 쪽에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살짝의 까진 부분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쭉 돌아서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라인에는 네, 문콕이나 손상 전혀 없고요. 이 차량은 외관에 큰 데미지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외관 컨디션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뉴모닝 차량 만나보셨습니다. 이 차량은 아쉽게 유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된 차량이지만 엔진 미션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하부 컨디션과 실내 외관까지 아주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로 편안하게 전화주시고요. 기분 좋은 구매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